최고 그 주무 계장님께서 안 박사님 잠깐 일어나서 소개만 제가 저 뒤에 앉으려고 했는데 앉아 그랬어요. 앉았습니다. 그럼 반갑습니다. 장갑연구소 지금 직전 담당으로 담당하는데요. 우리 여기 보니까 우리 한지수 회장님만 당감하시고 다른 분들 당감 부모 그냥 안 계신데 사실은 그 박기현 사장이 그 진행이 그 한동아님이 기술을 개발하고 하는 거는 당감으로 갖고 했다고 제가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저도 당감연구소에서 수학구 관리 저장 이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했던 업무라 재배 쪽에는 저도 잘 몰라가지고 많이 자문도 구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올리는 자료들을 많이 보고 제가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농업은 결과물로 갖고 모든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좋은 걸 갖고 네가 방법이 틀렸다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물 이렇게 양파나 마늘 고추 이런 데서 여러분께서 올리는 자료를 쭉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 생각에서 원인이 뭔지를 또 그 박 대표님 말씀하신 그 내용 말고라도 진짜 이 무슨 원인이 과학적으로 또 증명할 수 있는 부분에 있으면 저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갖고 항상 이렇게 자료를 관심 있게 보고 또 도움 받고 있습니다. 그럼 뭐 농사 짓는 입장에는 여러분보다 좀 수준이 떨어지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아, 진주에서 그 우리 그 한가마 농부 장감을 하시는 우리 한진수 회장님께서 예. 네, 반갑습니다. 예. 한감 농사 지금 23년째 짓고 있는 중에 우리 박대현 선생님 만나서 한가만 농법을 적용한 것은 6년째 됐습니다. 근데 과거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많이 향상된 그런 결과를 낳고 있어서 매우 좋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의령에 계시는 우리 네. 뭐 두 분 다 인사를 하시죠. 그 이게 초대 두 분 의원 두 분들인데 반갑습니다. 여기에서 올해 그 저 작황을 전년도부터 하셨는데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누구나 항상 그 잘 하고 계신 분도 많으시는데 제가 이 11대 말씀드리고 죄송합니다. 이제 한동안 농법을 접하고 나서 올해 뭐 1년 반사했습니다. 근데 올해 비료를 100평당 10포인트 받습니다. 올해 뭐 날씨도 반복해나길래 만족한 만큼은 뭐 생산량은 안 나오고 상당히 그 수업량을 많이 올렸습니다. 반갑습니다. 미량이 우리가 과거를 해. 반갑습니다. 나 어디 저를 주로 소고지 종류를 하다 지금은 저 공사 쪽을 좀 해가지고 인선을 좀 줄이게 사실 박회장님은 잘하려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예, 저는 한반에서 특번 농사하고 있는 사람 조정래입니다. 주로 하는 거는 마늘, 그 노지 고추를 주로 하고 있고 저도 박사장님께 많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좀 품질 좋은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기 그 뒤에 배경이 또 있습니다. ENA 경남 총괄 그 본부장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축산업 쪽이나 미생물로서 많은 예. 지역 산업에 그걸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 대표가 아니고 이제 아시아 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생물 EM 아시아 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체냈어 우리 사인 어떻게 해? 예, 반갑습니다. 저는 김천에서 이제 사인 마스크 이제 대표하고 있는 임형수라고 합니다. 대표님 알게 되고 나서 이제 요소의 중요성을 이제 같이 대산스럽게 많이 알게 되었고, 김천 지역에 그 축분을 많이 이용해서 이제 생리장애가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황금알농법을 본격적으로 아직 시행은 안 했고, 이제 내년부터 시행을 해서, 저희 이제 김천 지역이 이제 부족한 부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런 도움이 많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연치한테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박재민 대표님을 나오게 돼서 저는 문제 연구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초청을 해가지고 합니다. 아주 충분한 되고 문제는 접목 장비이기 때문에 더 많이 더 배워가지고 좋은 걸 생산해 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문경에서 사과농사 짓고 있는 우동규입니다. 사과농사를 접하다 보니까 점점 기호도 바뀌고 그래서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게 돼서 박재현 대표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알록북을 원래 2년차 하고 있는데 아직은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남철이 씨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 여기서 한 2분 거리에 있는 농장에서 당감 농사 짓고 있거든. 그런데 직장생활 하다가 이거 나서 뭐 농사로 농사나 지어야 안 되겠나 싶고 생각해 반대쪽으로 만나서 한번 놓고 해가지고 농사를 잘 짓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거창에서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김호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황금알농법 지금 그 원래 2년차입니다. 2년차인데 작년에 첫해 할 때는 제가 그 과수원 병회를 상당히 많이 잃어서 폐원하려고 하다가 반대편님하고 상의를 해서 방금만 농법을 재판해였습니다. 작년 첫해는 뭐 나무생육도 상당히 회복을 많이 시키고 수확물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아서 운좋게 첫째는 잘 그 지내왔는데, 금년에 우연히 또 뭐 2년차 들어서 지금 그 겨울 동해라는 복병을 만나가 지금 상당히 그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지금 상당히 그 풀어나가고 있는 중이고, 아무튼 뭐 결과물은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함양에서 온 김종섭입니다. 저는 사과농사를 짓고 있고요. 황금알농법 2년차를 하고 있습니다. 홍론은 네, 작황이 오래전 꽃민족에서 북한에서 홍론은 작황이 좀 안 좋은데, 부산은 지금 현재로서는 작황이 좋다고 양도 많고 사과 크기도 아직 현재로다가는 좀 마을에서 좀 좋은 쪽에 들어갑니다. 박 대표님을 만나서 예전에는 좀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작년에 사과를 좀 괜찮게 맛도 좋게 냈고 올해는 조금 힘들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사과 작황은 좀 부산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 전남 무안에서 왔고요. 주 품목은 양파를 좀 취급하고 있고
또 작년서부터는 배추, 양배추 이런 거를 계약재배 위주로 해가지고 현재는 황금암 농법을 이용해서 양배추를 저희가 재배를 했는데 품질이 좋아가지고 현재는 대만으로 컨테이너가 한 개 정도씩 계속 지금 출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황금암 농법으로 효과를 좀 본 입장이니까 좀더 교육을 받으려고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 공에서 왔습니다. 문제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창녕서 마늘 재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많이는 안 합니다. 나이도 있게 돼서 황금마을 농법 6년차 제가 하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황금마을 농법을 접할 때는 과연 뭐 무엇이 뭐 정말로 뚝 떨어지게 좋을까 이렇게 의심을 가지면서 이제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처음 시작합니다.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한번 황금마을 농법대를 해보니까 아 정말 이게 농업에 필요한 영양제구나. 또 이 기술이 참 대단하다 이를 느끼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별로 그렇게 뭐 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 마늘 농사 하면서 좀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 농법을 해서 저도 농가 소득을 좀 올리고 있는 편이라서 오늘 또 대회차에 참석을 했습니다. 정말 대견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박근성 조합장이 직전 좀 됐습니다. 창경 축의 조합장 지금 질문하신 저는 3년차 황금마을 농법은 100%는 적용하지 않고 마늘 농사는 한 20년 이래 지은 소를 키우고 있으니까 우분을 많이 쓰니까 남들보다 평소에 조금 수량이 더 있는데 마늘 농사의 비결은 다 소화를 해야만이 돈이 된다 그걸 항시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저 영천에서 15kg씩 스페인산 마늘을 생산하는 분하고 개인적으로 좀 면담도 하고 또 우리 과장님 오늘 좋은 자리에 소개해 주셔서 정말 반갑고 저는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는 아니지만은 한 50% 일단 내년에는 100% 황금마을 농법을 적용하려고 올 가을부터 좀 배우러 왔습니다. 이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 공에서 왔습니다. 유자 농사를 지고 있는데 우리 대표님을 만나가지고 오늘까지 교육을 4번 정도 받습니다. 교육이 너무 귀에 닿고 마음에 닿아서 먼 거리로 오늘 또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배워가지고 유자 농사를 더 잘 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경북 의성에서 온 황교정입니다. 농사는 나도 농사와 고추를 약간 지었는데 여기 온 계기는 우연찮게 유튜브를 보다가 저기 보시는 식물의 1년간 생체 리듬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보고 아하 이렇게 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구나 싶어서 그래 원래 이제 처음으로 이제 황금마을 농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래프 보고 저도 막 접목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성에서 오는 각성명입니다. 저는 사과농사하고 과도농사 짓고 있습니다. 황금마을 농법은 이제 2년차 하고 있는데 작년은 우연찮게 뭐 문성규를 잘 넘어가는 것 같아 올게 좀 헤매는 것 같아요. 난 뭐
날씨도 이렇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뭐 오늘도 또 최선을 다 가을에 좋은 일이 안 있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천에서 온 자연스럽게 농사 짓고 있는 김재원입니다. 2년차 정도 되고요. 지금 열심히 배워서 다시 소비자가 찾는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교육 참석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벌교, 전남 보성 벌교에서 온 장재석입니다. 제 과손을 산 지가 한 올해 4년 차인데, 황금알 농법을 접한 지는 작년 한 해 수확했고, 올해 이제 2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봤기 때문에, 제 이제 그 농사지신 분이 가르쳐준 대로 했는데, 저는 이제 저 손으로 일 못하고 주로 이제 사람들을 써서 하는데, 인건비 주고 나니까 제 일당이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한 2년 동안은. 작년에는 황금알 농법을 우연히 접해가지고 저는 농사를 못 기본 적이 없기 때문에 100% 믿고 그냥 했는데 과일이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수확이 제일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 일당도 떨어지고 많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매도 너무 맛있어서 찾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경매장에는 한 번도 안 가고 3,000평을 다 이렇게 3,000평 난 과일을 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찾던 분들이 계속 찾고 해서 다 소모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제 계속 짓고 싶은데 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임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조그맣게 짓어서 제가 모을 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5년 계약했는데 1년 더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1년 지면 대농사를 질지 안 질지는 모르겠고요. 농사 그 나랑 농사했다가 한번 적용해 봤는데 농사 지신 분이 이제 저희 논이 400평인데 한 6가마니 정도 많이 나오면 7가마니 정도 이렇게 했는데 제가 황금알 농법에 그 두 번 뿌렸거든요. 칼라를. 근데 9가마니가 나왔어요. 처음으로. 근데 쌀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다 나눠주다 보니까 저 먹을 것이 없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경북 영천에서 왔습니다. 마늘을 올해 같은 경우는 마늘을 한 만 평을 샀습니다. 포도는 NBA 800으로 포도하죠. 그 다음에 사인머스켓 1500평, 루비로망 작년에 심었는데 650평이 많이 죽어버리가지고 1870송이를 달아놨고 올해는 또 후진호 가까이 검은 사인머스켓 900평 이중 하우스 이제 보호내가 하는 그 시설 이제 철골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부 지원 안 받고 뭐 하다 보니까 성년권 조합자에 제하고 친구인데 니 나이 70대라 미쳤나? 이 와이마이 떠버리는 농사 3만 평이 넘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박기현 대표를 뵙기는 지난해 8월 달에 영천 저 차방리 쪽인가 성계농원에서 그다음에 교육도 있고 또 제도 초빙도 한번 하고 이랬는데 마늘에 올 작년 가을부터 황금알 농법을 적용한 게 아니고 올 봄에 네, 했는데 그러니까 결과는 실패작이 있어요. 네, 제가 농사 기술을 보죠. 마늘 밑비료를 저는 평당 21다시를 5포로 했고 그 다음에 뭐 황산가리 유황카스 내가 자우잠 만평에 1700포를 이틀간 트랙타로 가지고 했는데 올 봄에 이제 요소비료를 100평당 3포를 했는데 그게 잘못이다. 네. 두 번에 걸쳐서 한 포반 3월 7일날 한 포반 3월 20일 한 포반인데 그래서 충분한 물을 엄청나게 줘가지고 초화를 시켰는데 그렇게 된 데는 평당 한 10kg 이상이 나왔고 나머지 데는 1kg도 안 나서 거의 다 말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지금 2,700포 정도 했고, 근데 막 실질 평수는 한 9,200평 될 거예요. 뭐 드론과 약을 했는데 1차는 3월 20일 또 드론도 피해를 봤어요. 예. 마늘 농사 지으시는 분은 참품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물릉병이에요. 원액을 쳐버리니까 500리터에 들어가는 약을 20리터에서 그 하루 종일 그 뜨거운 날씨에 치니까 약해를 입어가 힘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 경험담이니까 그래서 뭐 이야기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뭐 원근거리에서 멀리서 오셨는데 여러 가지 작물을 하신 좋은 기술 경험 있지만 이 박기훈 대표를 대표님을 통해 가지고 뭐 칡잘 한 면이 경험 농사에 이래 했다 하면서 내가 짓는 게 최고가 아니고 이래 한 이런 결과가 있더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대표님이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농사 짓는 거는 2017년부터 했습니다. 그전에 뭐 금융기관에 뭐 한 수십 년 근무하다가 뭐 지역에 제가 뭐 좀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 뭐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모험심 때문에 뭐 농사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것도 많고 뭐 그러니까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모든 그 작황, 작물 이런 거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필요하면 전화를 또 드릴 테니까 그럼 그대로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지방에서 진수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연히 유튜브에서 박대표님 유튜브에 나온 걸 보고 우연히 접했는데 이상하게 있는 법이 있나 이거 좀 신기한데 그래서 계속 유튜브를 보게 됐습니다. 보니까 아 지금까지 저도 저 농사를 한 20수년간은 했는데 이야 과연 이런 농법이 이게 무슨 말한 소리냐 이래 싶어서 제가 그 코로나 오기 전에 이 교육 참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설명하시는 것 앞에는 기계 이 과학적으로 하는 이 주먹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 당장 기계부터 사야 돼요. 기계 주세요 이런. 그 기계 지금 사용하면 뭐 바로 보내고. 그래서 밑에 이실을 찍어보고 좀 깻잎 같은 거는 보면 연중 현상입니다. 연중 우리 가수를 보면은 뭐 겨울 동기 될 때 날이 지고 이 연중을 해가는데 원래 보니 혹서기가 오고 이러면서 이게 또 뭐 감이 안 잡히고 이러고 또 무늬도 드리고 이러는데 역시 이 농법이 신기한 시키는데 뻥뻥한 생각 하지 말고 교육 뭐 우리 뭐 영농교육 한 번 받았습니까? 무지무지하게 안 받았습니까? 그 교육을 물론 이 바탕을 있지만은 확실히 이론과 실기가 그대로 지금 현재적으로 실기가 예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저 오늘 이 와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마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업을 하다가 5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농사를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마늘 짓게 됐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박기훈 대표님이 하는 그 마늘 동영상을 봤어요. 그거 보고 나도 이거 전혀 모르는 상태 물어볼 데도 없고 그냥 박기훈 대표님 전화해가지고 방법 알아보고 교육도 지금 5년 차까지 이렇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크게 많이 짓지는 않고 조금만 짓는데 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따라하니까 그냥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태까지 한 5년 지었지만 크게 실패 본 적은 잘 없고 뭐 한쪽은 잘 되면 한쪽은 못 되고 이런 경우는 좀 있고 그 나름대로 그 양목에서 마늘 짓는 사람들 중에 뭐 몇 가구 안 되지만 제일 잘 지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가마늘 농법이 좋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구미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이승민입니다. 박기현 대표님이랑 이제 알게 된 지 한 6년
차 7년 차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박견대님 처음 만나서 제가 저녁 시간에 아마 여기 사무실에 도착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농사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새벽 1시, 2시? 2시 반인가에도 제가 여기서 마치고 도착하니까 집에 가니까 거의 뭐 해가 뜨더라고요. 그렇게 처음 박기현 대표님하고 이렇게 농사에 대한 이런저런 잘 짓고 어떻게 하면 또 많은 수확을 얻어낼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지금까지도 가끔 통화하면서 이렇게 제가 조언 얻을 건 없고 또 지금 마늘이라든지 양파라든지 농산물이 좀 그 가격이라든지 어떻게 해갈까 그런 것도 이렇게 서로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박기현 대표님이 제일 처음에 왔었을 때 제가 농사 지으면서 황금알 농법의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 게 그 요소비료. 요소비료 그 박기현 대표님은 솔직히 많이 쓰시라 그러죠? 쓰라는 대로 다 쓰시는 분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습니다. 겁이 나서 손 떨려서 겁이 나서 못 쓰셔서 조절하고 계셨었는데 이제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완효성 코팅 비료를 농사 지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농사 지으면서 이제 완효성 코팅 비료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그 황금알 농법 이렇게 연면 시비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 농사를 매년 배우고 있습니다. 한 해 수확하고 나면 좀 부족한 것도 보충해서 그 다음에 또 짓고 그러면서 수확 양이라든지 품질을 계속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 또 온 것도 우리 그 황금알 농법 회원님들 정보도 같이 공유도 하고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고 어떻게 하면 농사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서 전부 다 호주머니 두둑하게 농가꾼들 다 부자되는 방법을 오늘 또 배우고 공유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또 이렇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로 제조회사 천지바이오 한천호라고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대표님이야 뭐 이제 강원도 뭐 경기도 전국에서 뭐 다 오셔가지고 품종도 다 다르게 하시고 하는데 오늘 저희 천지바이오가 이제 참석한 이유는 그 이제 황금알 농법도 이제 또 접목도 하지만은 당연히 기비 제품이라든지 추비 제품 또는 이제 간주용 제품이라든지 기능성 영양제 제품도 엄청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또 이승님 대표님께서도 이제 뭐 아까 완효성 비료라는 제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비료를 지금 썼을 때 농가분들이 만족도도 많이 높고 또 농민을 위한 농가를 위한 그런 비료를 또 만드셔서 이렇게 좀 많이 도움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밭작물 뿐만 아니라 그 밭작물 외에도 과수라든지 그 외에 이제 원예용 작물들이 또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 참석하는 또 저희 대표님께서 또 이런 또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셨는데 그런 제품 외에 또 추가적으로 좀 더 자료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걸 좀 저희도 좀 받아들이고 저희도 좀 더 좋은 제품을 안내해 드리고 좀 생산해서 좀 같이 또 번창하고 같이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이 힘든 시기에 좀 했던 바람에서 좀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질문 있어요. 아 예,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그 현지 바이오 비료를 네. 각 농협에서 판매가 됩니까? 아 네, 저희는 지금 현재 20년 된 정도 이제 업약의 회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재 농협 중앙에 계약을 해서. 전국 농협에 어디서나 물건이 필요하다면은 연계를 해서 지금 영업을 해서 판촉이나 판매가 다 되고 있고요. 또 전국 지역에 다 영업사원들이 있기 때문에 연락만 주시면 뭐 이제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뭐 같이 연계해서도 뭐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완효성 코팅 비료 같은 경우는 농협 중앙의 개통을 할 수는 있지만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판매 이렇게 하고 있는 가격대가 지금 보조사업 받은 비료 성분은 높고 그 보조사업 받은 가격보다도 공장에서 배송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근데 이걸 농협 중앙에 개통을 하게 되면 어디 농협이든 가서 신청만 하면 받아보실 수가 있지만 가격이 단가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농협 중앙에 개통 수수료부터 시작해서 공장에서 생산해서 3월 달에 농협에 납품을 하면 12월 달, 11월 달 지나야
결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장에서 뭐 몇천억이 있어도 전국 농협에 다 풀고 주면 돈이 있는 게 한정이 되죠. 그럼 거기 이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개통 출하는 안 하고 이제 필요하신 농가분들 저희 회원분들이 직접 농협에 가서 신청해서 자체 계약 농협에 그 판매하시는 분하고 해서 자체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또 신청하셔서 아니면 그러면은 농협에서 자체 계약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농협에서 이거 요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외환위가 그거 붙은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 위로 만든 회사하고 개인하고 일대일 상대가 될 수 있냐 그것을 좀 질문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할 수 있죠. 지금 그 작년 저작년도 그렇게 해서 가장 저렴하게 구매를 하셨는데 네. 장목방이라든지 이렇게 그 구성원들이 좀 있으시면 한 팔레트가 굳이 필요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30포, 40포만 있어도 되는데 굳이 60개를 사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니까. 근데, 근데 오늘 걔는 우리 연구회 회장님하고 같이 왔거든요. 네. 우리 연구회 회원들이 요구한 양을 제시를 하면은 조달이 될 건가 그것이 염려스러워요. 아, 그런 부분은 가능은 하고요, 선생님. 아까 사장님께도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중앙에 계약이 되는 품목이 또 따로 있고요. 자체 계약이라고 해서 그 농협과 또 계약을 맺어서 이제 자체 말기업 자체 계약입니다. 다이렉트로 이제 계약을 맺어서 공급한 방식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중앙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직판은 절대 안 되고요. 예를 들어 자체 계약이나 이제 품목이 안 등록되어 있는 부분은 다이렉트로 해서 교처리를 하다든지 판매를 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이따가 끝나시고 뭐 상담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협에 수수료가 1,000원이 붙습니다. 지역 농협에 비료 한 포당 1,000원이 붙지만 한 팔레트 배송 받을 때 배송비가 팔레트당 그 농가 부담이 5만원이 있거든요. 5만원이 그러면 한 팔레트 농협에서 샀으면 만원? 만원 더 주고 샀쓰는 거지만 그 농협 조합원 가입이 다 돼 있으시니까 나중에 환원 사업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 지금 내가 농협 가서 외상으로 사서 농사 짓고 외상 약정돼 있으신 분들은 농산물 팔아서 결제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또 장점이 또 있죠. 농협에서 또 한 가지 질문했을 때 우리 농협에 가서 요소를 만약에 한 포를 사게 되면 그 보조금이 붙어가지고 네. 지금 만 한 5,800, 6,000 가지고 있다. 그렇죠. 2만은 훨씬 넘는데 보조가 붙으면 요소를 네. 사게 되면은 보조가 안 붙으면 한 3만 원 됩니다. 네, 2만 7,800원 하는 거예요. 3만 더 되는데 네. 그러면 이것도 이게 보면 농민한테 한정이 돼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뭐 10포를 달라고 해서 10포 주는 게 아닙니다. 보조라는 게 어떤 조합원이 자기가 성진병을 짓는데 이때까지 학비를 얼마나 썼냐 성진 통계를 나와가지고 그렇게 보조를 달아주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 비료에 대해서는 그거 관계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아니 이제 그걸 우리 알아야 그 네. 농협하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이렉트로 체집 가요하고 직거래를 하든지 그래서 수판이 나올 거예요. 비료 가격이 인상이 됐었을 때 처음에 2만 몇천 원 정도의 가격이 나와야 어느 정도 공장에서도 생산해서 이게 맞출 수가 있다고 했었었는데 딱 지금 올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그 우리 황금알 농법 회원님들이 여기서 모여서 비료를 뭐 한 차 두 차씩 사서 쓰셨던 분들은 농협에 보조금이 안 나옵니다. 안 되죠. 예. 네.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완효성 코팅 비료를 살라 그러면 뭐 2만 4천 원, 5천 원, 6천 원, 7천 원짜리 비료들을 현금적으로 그렇게 샀어야 되는 예. 상황이 생기는데 보조 할인 받은 금액보다도 조금 더 저렴할 정도로 가격을 제가 칼질을 너무 많이 해놔서 지금 비료 공장에서는 적자 수준이라서 비료에서 그 적자 내가지고 그 농민이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맞는 소리로 서로가 맞아야죠. 처음 할 때보다 제가 그 대표님 만나서 천지발 대표님 만나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나중에 비료 가격 내려가도 빨리 비료값 내려달라 소리 안 할 테니까 작년 저작년 올해 조금 농산물 시세가 있었지 그 전에 몇 년 동안 엄청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 농가분들 생각해서 가격을 마진율을 최대한 좀 적게 해서 낮춰달라. 나중에 비료값 만약에 그 원료 공급이 원활해지면 비료값 빨리 내려달라 소리 그때는 안 할게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농협에 어디 가서 구매를 하시든 보조 사업 받아서 쓰시는 그 완효성 코팅 비료보다도 가격은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년에, 재작년에 이렇게 몇 년 동안 우리 회원들이 같이 썼던 비료들, 만약에 그 보조 사업분이 없더라도 이 비료를 사 쓰셔도 농협에서 보조 받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하니까 예, 부담이 예, 안 되게끔 그렇게 예, 만든 거죠. 예, 됐습니다. 전국의 그 우리 그 회원 조합에 황금말농법 지역 그 우리 그 선도 농가분들께서 협약을 농업하고 맺어가지고 천지바이오와 직거래하는 농협도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주력을 하는 기비, 과수 기비, 원의 기비, 이 기비가 많은 영향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기에 비료를 썼을 때 이 시가가 안 높아지도록 우리 코팅비를 쓰는 게 우리가 일반 그 큰 농 그 기업들한테는 우리가 비료를 요구해도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 그 국민이 계신 이승민 이사님께서 이미 그 회사와 협약이 잘 되어 있던 걸 그 다음에 우리 그 황금말농법 노정열 대표 직접 우리가 황금말농국과 회사가 우리가 3년 전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맺어서 회사에서도 앞으로는 그때 우리가 황금말농국을 새겨주겠다. 비료 부분. 그래서 제가 전국을 돌면서 그 황금말농국을 알리고 비료를 소개하고 이러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다 보니까 제일 말하기 쉬운 뭐 단 한 번에 캐버리는데 우리도 황금알 비료를 쓰자는 거죠. 황금알 농법에서 농법만 글자를 작게 읽고 황금알 쪽으로 크게 읽어버리면 황금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그 지금은 황금알 뭐 1호를 쓰지만 다음에 2호, 3호 우리 각 전국에 쓸 수 있는 비료들을 그 뭐 2호, 3호로 내려가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회사 측에서 좀 올해부터는 좀 뭐 수고스럽더라도 포대기를 좀 미리 만들어놨다가 그 포대기를 좀 써주십사. 네,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선은 이제 이런 정보도 저희도 좀 한번 듣고 취합도 듣고 제가 이제 회사 올라가서 보고 드려서 같이 가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전국에 돌면서 매일 강의하면서 이게 질소 함량 부족으로 생산량 감소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비료를 써버리면 질소는 가스가 빠지나면 줄어들어 버리고 인산이나 가위가 늘어가 생산량 감소해 버려. 여름 작물 더위를 많이 타고 이런 장애가 일어나. 그래서 이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우리가 회사 측하고 우리 협의된 그 프로틴이 몇 프로죠? 요번에 그 완성 26-88 단 그 비료. 아니 그거는 아직까지 회사랑 그 가격도 나와야 되고 성분도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그다음 주문한다고 거기에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요즘 휴가철이다 보니까 이 뭐 거래하면 동판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예. 시간이 에버 많이 걸릴 겁니다 조금. 올해 그 26에 밑에 수치를 좀 낮춰서 우리가 퇴비도 일부 쓰고 있으니까 인산은 더 낮춰도 될 것 같고 가리는 뭐 6에서 8 정도만 잡아줘도 우리가 전체 쓰는 양이 기본이 되니까 거기에서 우리 이승리사의 그 회사와 협의해가지고 인산을 조금 더 잡아내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예, 우리가 유박도 쓰고 있고 그리고 퇴비도 쓰고 있기 때문에 인산과 가리는 따라옵니다. 항시 따라오고 있습니다. 인산과 가리들이 앞에 줄을 서서도 문제지 질소가 형님이 되고 제일 먼저 써야 될 게 이게 뒤로 안 되고 요 놈이 질소가 뒤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되면 우리가 생산이 감소합니다. 식물이 기형으로 형태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종전에 우리 그 젊은 그 이사인 측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서 협의하고 많이 이뤄놨는데 그걸 이제 완결을 짓는 차원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질소를 26을 올해는 기본적으로 가자. 일단 그거는 그 내용의 성분이라든지 프로테이지 수는 회의 마치고 예. 한번 그 회원분님들하고 예. 상의를 해서 어떤 게 좋은지 뭐 저희가 따로 뭐 몇 프로 몇 프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농사 지으시는 분들 전국에서 다 모여 계시니까 예. 1, 2, 3 안을 예. 1안, 2안, 3안 내서 어떤 비율이 가장 좋을 것이냐 회의도 한번 해보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작물이 우리가 처음에 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그걸 첨가하더라도 기본만 한 가지 잡아놓자. 우리가 완벽한 걸 이걸 끌어내면 이게 또 단점이 있어요. 그 벼에 못 쓰고 우리가 요걸 만들어 놓으면 26을 만드는 벼에도 쓰고 마늘에도 쓰고 과수에도 쓸 건데 요 놈을 갖다가 30을 끌어내놔도 문제는 또 다른 작물 일부 못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과수라든지 요즘 또 그 퇴비를 좀 적게 하는 것들은 인삼과 가리가 또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아는 제가 그 제안하는 거는 26% 정도 질소 성분의 가리인데 인삼 성분을 좀 떨어뜨리더라도 가리는 약 7에서 8 정도는 유지해 달라. 그래 가지고 회사와 우리가 조율해서 했으면 많은 게 1차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다른 누보라든 거기서 30%짜리 질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4만원대로 가버려요. 그래서 너무 가격 폭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조금 우리가 가격대와 우리가 그 적용하기가 편안한 그런 비료들을 현장에서 쓰자 그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료에 대해서 우리 그 각 지역에 농협에도 거래된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 그 지역에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회사 답변도 듣고 우리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각 지역 농협으로 자체 계약할 수 있도록 맺어주면 단가 그래 많이 안 올라간다는 우리 이상민 이사가 밝혔는데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하고 했으면 가장 가까운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농협에서 비료가 있으면 뭐 부담 없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많이 나가야 되고 농비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금 주고 저희 2년 3년 차 지금 하고 있지만 현금 탁 주고 사서 하려 하니까 1년 수확할 때까지 농비라든지 인건비가 좀 부족할 것 같다. 그런 부담감이 가장 크거든요. 근데 농협에서 이제 구매를 하셔서 필요한 양만큼 이렇게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부담이 덜 되고 내가 꼭 필요한 양만 가져다 쓸 수 있으니까 사용하시기가 그게 훨씬 더 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천지 바이오 질문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전국에 우리 단위 농협에 거진 개통이 다 돼가 있죠. 중앙에 계약이 돼 있으면 전국 어디 농협이든지 다 들어갈 수 있고 다만 이제 저희가 아직 영업력이 뭐 큰 구찌 지역들 다 들어가고는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좀 약간 먼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 저희가 아직 영업이 좀 부족해서 못 들어간 부분이 있지만은 이야기 조사 하시면 저희 직원들도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납품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하나 여쭤봅시다. 네, 선생님. 중앙회하고 계약은 돼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천지바이오에서 네. 그리고 저 같은 영천농협이다. 네. 영천에도 7개 농협이 있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영천농협 계획 네. 안 그래도 성형은 중학생하고 저하고 친구들 간에 여러 가지 뭐 네. 어찌되는 한참 뭐 농담에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데 네. 그 직원하고도 저하고도 좀 마찰도 있었고 이랬는데 왜 그러냐면은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예를 들어 천지바이오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도비라든지 이런 거 보면 네? 내가 필요로 하는 비료를 받아올 때가 많아. 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황상가리 같은 경우는 남면 이영천 네. 농협에서 비 온 날 월요일 날 그래도 그 무능력자가 사왔단 말이야. 그래서 네. 보니까 이영천 농협에 대해 성조합생이 자룩해서 연말까지 돈이 안 돼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별로 선호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중앙에 계약이 돼 있다면 농민이 가서 그럼 이 비료를 구입해서 네, 요청하시면 제가 농협에 납품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 가능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영천 농협에 가서 난 천지바이오에서 나오는 이 제품을 지금 농협에서 그러면 네. 가능하시고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 농협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저희가 이제 연락이 돼서 담당자랑 이제 협의를 해서 제품이 납품이 들어갈 거고 그러면 우리가 구매를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직거래도 가능하고 직거래는 안 됩니다. 직거래는 안 되고 천지바이오에서 생산하는 거 우리가 직거래는 안 됩니다. 저희 회사는 공가와는 절대 직거래를 하지 않고요. 농협 중앙에 계약이 되는 조건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농협을 통해서 납품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도구들이 맞다. 나머지 품목한 얘기고요. 네, 우리 회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자체 계약이 안 돼 있고 농협에서 직접 가셔가지고 자체 계약을 맺어달라. 그렇게 해서 거기서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공장에서 바로 받으실 수도 있고. 네, 그 구분을 아까도 이야기하신 이제 중앙의 계약과 자체 계약이라는 게 구분이 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중앙 계약 되는 조건에 이제 계약상에 그런 이제 저희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직거래는 절대 안 되고요. 예를 들어 사장님처럼 아까 자체 계약 품목이라든지 중앙 계약이 품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사장님 통해서 이제 가능은 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지금 실소 인상 가리가 네. 아직 분명하지 않나요? 실소마 26kg 박 대표님이 제안했고 네. 인상과 가리를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 그거는 좀 이따가 아까 이야기하시기 지금 끝나시고 결정된 게 아니고요. 기존 저희가 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에도 하고 했던 게 질소 22%, 그 다음 인산 10, 가리 10, 칼슘 4, 마그네슘 2, 그 다음 붕소 0.5, 아연 0.5, 철, 망간, 구리, 몰리브덴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황이 이제 황산가리로 질소를 2%를 더 4%입니까? 네, 박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는 질소 성분을 조금 더 올리고 네. 인산하고 가리를 조금 이렇게 낮춰서 질소 함량을 좀 높이면 조금 더 안 낫겠나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셨는데 그게 조금 이따가 끝나고 한번 다른 결정은 어떻습니까? 질소를 올려놨기 때문에 마늘 양파에서 우리가 봄 잡기에 이제 그 겨울 작물이다 보니까 여름으로 가면 그 가리 양이 많으면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먼저 보여줬던 게 21-암모니아체 질소는 21-복합비료가 14.7%를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17보다도 더 작은 질소량이 돼요. 그러면 더위를 많이 타요. 가리가 많아서 우리는 색깔이 난다. 가리가 많아서 과실이 숙성이 된다. 그 질소가 먼저 가야 숙성이 되고 가리 원색도 많이 나고 좋아지는데 질소가 부족해지면 마늘 양파는 더위를 많이 타고 떨어져버립니다. 그게 제일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기비부터 질소량을 올려버리면 가리양이 줄어들어버립니다. 축분에 소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축분에. 그리고 축분에 인산이 많이 있습니다. 또 농가에서 한간에는 또 이제 우리가 유박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인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질소가 뒤로 밀리는 농업은 해서는 안 된다. 질소가 제일 앞에 가야 제일 앞에 핵림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농업이 안정적으로 식물이 자라고 생산량이 증술한다. 그래서 질소량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거는 박 대표님이 우리 회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정확하게 결정을 하시고 인상과 가리는 질소는 26% 아마 좀 내년 봄에 추비하는데 좀 비료양을 적게 뿌릴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완효성 비료라야만이 마늘일 경우에 21-를 한마디기 5포를 한번 넣어봤어요. 예. 200평에. 그래 트랙터가 살포를 하니까 이제 돌아갈 적에는 비료가 몰리는 데는 이게 완효성이 아니다 보니까는 질소나 이 비료들이 일시에 물을 대고 파종해놓고 물을 대거나 하는 막 비료독이 올라가고 바다간대 가스장에로 뿌리가 발견이 안 됩니다. 예. 뿌리를 뽑으면 뭐 뿌리가 이제 막 끝이 타들어가는 모양으로 제가 있고 그런 피해가 있는데 제가 완효성 비료를 지난 저지난해 그 지방에 그 경로 농협사 하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내가 선도 농가의 입장이 있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해가지고. 그래서 완효성 비료를 지난해, 저지난해는 내포, 그 개분이 들어있는, 우분과 개분이 들어있는 비료를, 그러면 오톤복스에 한 차씩 이래가지고 했더니 마늘이 착항이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너무 많이 걸어가 일찍 해버리니까 마늘이 저장해 놓으니까 썩어버린 게 있어갖고 그래 지난해 하고 올해는 우분만 가지고 하고 완효성 비료만 했는데 완효성 비료를 쓰고 나서는 트랙터를 갖고 뭐 이래 치더라도 마늘이 발화가 안 되는 것이 없고 그 장애가 안 일어나 맞죠. 질소가 한 곳에 안 몰리니까 한꺼번에 녹아 나오질 않으니까 그 암모니아 가스 피해를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을 저도 소로 키우고 있지만은 노란 8,000평을 전부 집을 다 사리였습니다. 그 집을 계산하면 사들라는 것 비교하면 돈이 우룩 되는데 마늘은 가을에 월동작물이라서 하루라도 빨리 심어야 되기 때문에 집을 다 트랙터가 사리였는데 집을 써가기 위해서는 그 요소가 좀 질소가 들어가야 된다 해서 200평에 요소를 한 포씩 넣습니다. 농가리 할 적에. 네. 예. 그러고 완효성 비료를 쓰고. 잘하고 계신 겁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미생물하고 경합 때문에 집을 조금 그러니까 빨리 숙성을 시켜주려고 그러면 요소를 한 번 넣어주고. 발화가 균일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완효성 비료를 생산해서 공급해 주세요. 예. 마늘 경우에.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작년, 저작년 계속 여기 사무실에 모여서 그 저희 회원들이 뭐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요. 완효성 코팅 비료가 중요성을 이제 써보신 분들은 이제 뭐 장국범 회장님, 뭐 총무님이 뭐 4팔레트씩 받아가지고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는 자꾸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 테스트 있는 자리들이 주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보시고 아 그래도 성장성이라든지 비료 끝까지 유지되는 거라든지 수확했을 때 수확량이라든지 그런 걸 다 체크하시고 지금은 이제 완효성 코팅 비료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네, 우리 그 먼저 젊은 층에서 먼저 시장 확보를 하고 각 지역의 일부 안정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회사와도 이제 더 원활하게 소통도 할 수 있고 생산도 이제 앞으로는 회사에다가 이제 더 협의를 할 수 있고, 비료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이제 마진 폭이 너무나 적다 보니까, 이래 소량 비료를 안 만드는 게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큰 회사와 거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농업을 하면서 회사와 유대를 갖고 이런 하나의 기업과 우리 농업의 기업의 방침도 비료를 빨리 공급하고 좀 우리가 그 농업의 이윤이 될 수 있도록 직거래 이 거래를 이미 터놨기 때문에 우리가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또 우리 이승희 이사님께서 먼저 이 구성을 잘 해놨습니다. 회사와 협의를 먼저 많이 해놓은 걸 바로 우리가 영입된 거기 때문에 많이 부담이 없고 이제 회사와 그 앞으로 이게 저 이름 하나 잘 만들어 가지고 어디 가서 말하기 편하고 한금을 비로 그거 써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는 1호도 만들어내면 다음에 2호도 만들어내고 3호도 만들어내서 이런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게 또 회사 측과 우리 또 우리 그 황금을 홍보를 대표해서 우리 이승민 이사님 그 조의를 해서 이걸 이루고자 합니다. 또 다른 분 질문 다시 또 한 번 물어봅시다. 그러면은 제가 1년에 비료를 3-4천 톤 했었는데 올 가을에 할 비료는 프로덕한 거 있어요. 그걸 2만 원에 600% 확보해라.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0평당 6% 해라 이러더라고요. 그 완효성 비료라 코팅이 돼가지고 까마이 고른데 완전 새카맣게 되는 거 그 말씀이시잖아요. 네, 새카맣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원래 내가 포도에 전 포도에다가 복합비료 하나 다 나고 개분테이비 그걸 하고 그걸 200평당 5분만 했는데 개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비료에 아주 이제 포도 잎이 뭐 진녹색. 그래서 내가 박기현 대표님께 전화도 하고 사진 찍어 보내고 끝부분에 이슬이 맺히고 굳게 돼. 그래가 물면 시비를 해가지고 막 가내도록 이랬는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은 또
비료기는 어째 보면 약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비료는 안 하고 뭐 다른 거 뭐 영양제로 관주를 두근하고 이랬는데 그럼 이 비 뭐 그 비료를 구입을 하려면은 우리 영천농협 같은 거는 그런 경우에는 아직까지 거의 반응이 안 들어가더라고 승자병하고 이야기해도 영천 그 다음에 장령 합천 쪽에 엄청나게 들어가죠? 네, 엄청나게. 몇만 포씩 들어가는데 개인 농가별로 아니, 농가에서 바로 영천에도 7개 농협이 있어요. 네. 저희도 거래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천 농협에는 아예 아, 이 제품이 아까도 이야기했던 중앙에 개통된 품목이 있고 편하게 지금하면 자체 품목이기 때문에 그게 좀 이야기가 돼서 이제 공급이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이 가셔가지고 내가 몇 포가 필요한데 같은 거를 갖다 놔주세요 하면 갖다 놔드리고 그럼 카드라기나 그거 있어야 뭐 어떻게 내가 뭐 제가 이게 뭐 판매 목적으로 만들었는 것 같으면 카드록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겠지만 어차피 생산하면 판매를 해야 되는 네. 그 회사라는 거는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럼 막 천지가 해보고 뭐 조항이하고 개통 계약도 있다 있다 하면 당연히 그런 다른 제품들은 가장도 만들고 하지만 해야만이 네, 저희가 이렇게 작년에도 하고 올해 했던 이 제품들은 이게 막 홍보를 해서 이게 회사에서 많이 팔려고 하는 그런 비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면 사진이라든지 아니, 회사에 그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데 많이 생산해가 많이 팔아야 이윤이 남는 거지 이거 뭐. 많이 안 파는 게 그거 우선 이 제품이 개발된 주 목적은요 선생님 이제 유승민 선생님께서 이제 농민들이 비료를 너무 비싸게 사고 있으니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커넥이 됐지만 그 제품을 이제 개발을 해서 좀 쉽게 쓸 수도 있고 좀 도움도 되고 이렇게 써서 제 걱정한 게 아무리 잘 지어도 농민들 투자를 많이 해서 결과가 좋냐 또 적게 투자해서 결과가 좋냐 차이가 엄청 큰 거잖아요. 그 부분 엄청 걱정했었고 그래서 농민이 농민을 위한 비료라고 저희가 슬로건을 잡고 이야기하는 건데 저희 회사도 이 제품만큼은 홍보 목적, 판매 목적, 이윤 많이 창출해서 하려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 사장님의 의도처럼 농가들이 진짜 써보고 아 좋고 아 천지바이오라는 회사가 아 이렇게 농가들 위해서도 이렇게 적당한 단가와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퀄리티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회사가 가능하구나. 이런 부분이 주 목적으로 이게 우선은 스타트가 됐던 제품입니다. 근데 해보니까 이제 3년 전부터 해서 이제 매년 해보니까 이제 소문도 나고 입소문도 나고 써보시고 다들 또 좋아하시고 결과치도 만족도 높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예. 이제 우리 농가에서는 그걸 쉽게 구입을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소문 너무 많이 나면 양파 마늘 농산물 값 싸집니다. 조금은 안 된다 하니까 하는 소리잖아. 됩니다, 됩니다. 되는데. 사장님 뭘 되도록 만든다 합니까? 대구 질문하는데 왜 자꾸 두 번 세 번 반복 질문하느냐. 저도 농협을 경영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만 자꾸. 아니 그렇지. 농협에서는 구매가 불가능하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 가능하대요. 아까도 가능하다고. 지금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 가능합니다. 네. 그렇지. 물어보는 거라. 저기 시골 다리 농협들은 많이 그 물량이 많이 팔려야지 농협에 좋고 들어오니까 그런 걱정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만 구입하면 되도록 구입만 되도록 나는 그거 아니고 필요한 것만 주문하셔서 그냥 가서 쓰시면 됩니다. 한 가지 질문입니다. 양이 안 많은 지역에는 일단 우리 농가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일단 받고 다니는 농협에 저것만 뜯으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농협에서도 그걸 받아들이는 네, 농협이 있고요. 예, 그렇게 맞춰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맞아요. 예, 가능하고 예,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SM팜이라는 그 비료는 현재 이제 자체 계약으로 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만 원 구매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농협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물류비라든지 단가가 다른 회사들 가까이 2만 6천 원, 뭐 7천 원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 이제 파레트 주문을 하셔야 된다는 게 그 주 목적이고요. 그래서 뭐 아까 4파레트 하고 뭐 한 파레트 하고